Joy from Cable TV.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아, 일단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제가 군인인데 첫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친할머니 집 딱 왔는데, 이야, 바닷가. 레전드. 레전드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바닷가에 놀라고 이렇게 딱 왔는데요. 그 전에 있어서 소개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도 군인이고요. 제 친형입니다. 나와주세요. 정성! 정성! 사굿! 저희 형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필리핀에 있었던 거 얘기해 주세요. 아, 근데 저는 2013년도에 필리핀에 공부하다가 3년 전에 한국 나와서 직업군인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좋아했었죠. 하지만 저한테 뺏기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재밌게 바닷가에서 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념으로 김수 바로 그냥 가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네, 저 이거 타고 이제 마닐라베이 갈게요. 좀 이따 봬요. 바이바이. 못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의 레전드 게스트 모셨습니다. 레전드 게스트 성계. 야, 너 인사 한번 해. 친구. 아니잖아. I'm Dave. I'm Dave. 데이브 왔고요. 제가 레전드 게스트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노아 아시나요? 노아? 네, 노아. 레전드 게스트. 옛날 영상 보시면 있을 거예요. 네, 노아 있고요. 제가 저희 좀 더 깨끗한 바다로 와봤는데 진짜 이게 퓨얼합니다. 바닷가가. 그래서 여기서 성게도 잡고 구라치. 그래서 물고기도 잡고. 아! 조심해. 고마워 데이브. 데이브 고마워. 데이브. 유튜브 가 유튜브. 오 데이브. 오. 오 예. 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즐겨볼게요. 여러분 저희가 잡은 꽃게를 보시면 레전드로 많이 잡았습니다. 다리 빠졌다 이거. 야 근데 이거 왜 많다. 나 두 마리 잡았는데 내 거 어딨어? 얘 소라도 있고. 아 용기야 뭐가 내 거지? 이거 하나 더 있다. 이거 딱 야, 튀겨 먹으면 기가 막히거든. 그냥 벗하고 영덕이 왔으면 두 개를 먹어야 되는데 두 개가 없네. 여기서 두 잡아 붙여가지고. 일단은 깊은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레전드 장비를 낀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고기를 잡는 건데 일단은 만만의 준비를 위해서 일단 스트레칭 해줘야 됩니다. 발 써야죠. 이렇게 따워 몸이 뿜게 느껴지죠? 이렇게 몸이 뿜게 느껴진다면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야 맞아 이거 그냥 이렇게 끼는 거? 그게 아니라 이거 원래 여기 고정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네. 그니까 근데 이게 맞나? 아 원래 이렇게 고정이 있어야 되네. 아니 이렇게 되면은 돌려야지. 돌려도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들고 해 들고. 아 이 고정이 없네. 네, 고정이 없어가지고 고정 그냥 없다. 숨을 못 쉬어요. 와 야 유튜브 각 잡는 거 보소. 와 무섭네. 아 지금 비 와요 여러분. 바다에서 비 오면 굉장히 춥거든요. 감기나 야 내가 말하고 있잖아! 저식아! 아, 여러분 그래서 비가 오면요 춥기 때문에 굉장히 바다에 바닷물이 차갑습니다. 가뜩이나 저는 필리핀 출신이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죠. 네. 한국 출신 아니야? 어? 뭐라고? 한국에서 태어났죠. 아니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필리핀에서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많이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위를 많이 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 들어갈 때 항상 스트레칭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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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콜드가 따가울려고 뭐였지? 어? 아 야! 아씨 차가워! 이게 어 아 마갈랭 cleanest to be guys. 오! 잠시만요 여러분들 나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서 너무 추운데? 제가 너무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제가 이제 진짜 레전드로 수영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바닥 준비하시고. 오 뭐야 진짜 아 형 때문에 찬물 들어왔잖아. 조심해. 아 차가워. 우와 우와 야 물고기 잡아볼까 내가? 내 잡살 어딘가 주영 생각나봤어 조그만한 거 네 손을 해봐 잡아 잡을 수 있어 거짓말 한번 쳐주고요 숨사는 애들은 섰거든요 다 들려서 아 걸렸네요 예. 아니 근데 어 이거 못 잡고 어? 아 형 뭐 좀 찾지 여기 왜 이렇게 따뜻해 무슨 소리야 자 저도 같이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쪽 오염지 분지 30 우와 아 이게 앞으로 나갈 때가 너무 춥다 근데 뭐 뭐가 많다 해서 왔는데 뭐 별거 없네요 여러분들 근데 확실히 필리핀 바다가 더 이쁘네요 예. 안 가봤잖아 에? 아 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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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가봤다 가봤다 예, 거기가 확실히 에메랄드빛 에, 부, 바, 그거에 니모도 봤고 여긴 니모가 없네요 예. 확실히 바다는 필리핀 최고입니다 아 니모 니모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줘봐. 이, 제가 만든 건데요. 니가 안 만들었다며. 명재가 만들었다며.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거 제가 딱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생선을 싹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꽂히는 걸 잡아볼 거예요. 오늘은 이거 안 잡을 때까지 노방종. 방송 안 끄겠습니다. 정재님. 네. 어? 이거 펴야 되거든요. 아, 네. 제가 만들었다 했는데, 이거. 이거 여기 가운데 선사. 아, 아, 여기 어. 껴가지고. 네. 아, 오. 해봐. 배웠으니까 해봐. 제가 안 만들었어. 다시 컷! 자, 제가 오늘 이거 만들었는데, 생선 한번 잡으러 만들었어요.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거 살짝 펴가지고, 예. 이게, 왜냐면 생선이 좀 크기 때문에, 이거 펴야 됩니다. 다 펴가지고, 이거를 검지손가락에 낍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러고 있다가 생선이 있다 이 생선이에요 생선이면 딱 해가지고 꽂아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전선인데 꽂히나요? 이거 컷 이게 전선이 아니라 이게 철사입니다 아 철사 네, 그래가지고 딱딱 해가지고 삐죽해요 이거 아따가 해요 안 아파? 아팠습니까? 느낌 있었어요? 뭐 했습니까? 아팠답니다 왜냐하면 삐족하기 때문에 제가 다 실험해서 만든 거거든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잠시만요. 생선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리고 일단은 미역에다가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희네요. 네, 이게 미역이 안 꽂히고 이게 효요. 이게 제 생각에 오늘 잡기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다음에 좀 더 날카로운 걸로. 노방종이라며요, 노방종. 네, 아, 제가 오늘 노방종이긴 한데 이게 효 가지고 안 되네요. 아, 이게 휘네. 아, 야, 명재야. 알겠다. 야, 물고기가 오늘 쌀쌀해서 그런지 다들 집으로 도망갔어요. 이야기 해도 잘 잡고. 저. 아니, 그게 미역이 안 뚫린다니까. 아, 진짜. 미역 하나만 잡고. 아, 야, 내가 해볼게. 알았어. 형이 이상하게 하니까 그러지. 아니, 이렇게. 아. 내가 만들긴 했는데. 야. 여러분들, 생선이 없습니다. 아까 저기 있었는데? 여러분들, 생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야, 인사 한번 해. 아야, 주야. 야, 헬로 해야지, 헬로. 알려줄게. 필리핀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헬로, 이렇게. 헬로. 아. 여러분들, 생선 잡기 참 어렵네요. 제가 내일 다시 와서 생선 잡도록 하겠습니다. 노방종이래며. 이게, 저도, 이게 생선이 있으면 잡겠습니다. 근데 생선이 없어서, 제가 하루 종일 여기 바다에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그 대신 개 10마리를 잡고 오게도록 하겠습니다. 개 10마리. 야! 여러분들. 우와, 이게 잡혀! 와, 제가 진짜 노방정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딱 거기 갔더니 이 생선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작살을 싹 하니까 와, 레전드. 이게 하나 잡혔습니다. 방금 잡고 오는 길이고요. 아, 너무 무서워요. 맞아? 누가 잡았어? 그 근데 와, 제가 여러 마리가 지나갔는데 얘가 딱 생선이에요 이렇게 제가 빡 했더니 와, 그게 꽂히더라고요. 결국 이건 꽂힌다.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보고 있어. 와, 근데 어떻게 잡았어? 아, 왜 어떻게 잡았냐면 야, 어떻게 잡았어? 얘기해봐 이제 네가. 아니, 소라 같은 게 있길래 잡으려고 내려갔는데 혼자 있길래 작살을 던졌는데 잡혔어요. 안 움직였어? 네. 와, 짱이다. 너 어부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부해라. 오, 입 벌리는 거. 와, 입 벌려요. 와, 날카롭네. 이빨도 있네 얘가. 와. 죽은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신기하다. 오, 어떻게 잡히냐? 그게 잡히네? 봐봐, 여기 꽂힌 자국. 와, 꽂힌 자국, 여기. 그게 꽂혀. 와, 진짜 신기해. 네가 만들었어? 작살? 어. 아, 내가 만들었지? 맞다. 아, 내가 만들었네. 아, 그러니까, 와, 이게 되네. 오, 신기하다. 역시, 여러분, nothing is impossible. 진짜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에 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 형 멋있다, 너. 오, 심지어 커요. 좀 작은 줄 알았는데. 멋있, 되는구나. 와.